안녕하세요. 난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에서 에어태그를 출시를 했었죠. 위치 추적을 하는 약간 동글처럼 생긴 기기인데 그 에어태그는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조그만 기기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태그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위치 추적에서는 유명한 파일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건 국내에서 정식 수입을 해서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요 스마트태그 플러스 요 제품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스마트태그 플러스 말고 스마트태그라는 제품이 한 4개월 정도 전에 출시를 했었고 요 제품은 울트라와이드 밴드라는 기술이 추가로 들어간 제품으로 4월 16일 날 국내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처음 왔을 때부터 조금 알려드리면 제품이 오면은 그냥 조그만 상자에 이렇게 오고요. 제품을 까보면 안에 사용 설명서하고 요 스마트태그 플러스 본체가 있습니다. 요 등록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휴대폰에 등록하는 화면이 뜨고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등록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버튼을 눌렀는데도 등록하는 창이 안 떠가지고 제품 박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를 찍으시면은 등록하는 창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거기까지 하면 이 스마트태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작지 않은 가로 세로 40.9mm에 두께는 9.9mm에 무게는 14g입니다. 플러스가 아닌 제품은 사이즈는 조금 더 작은데 두께 자체는 조금 더 두꺼운 뭐 거기서 거긴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기본 모델이 아이보리, 블랙, 그린, 핑크 네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마트태그 플러스는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을 보시면 전체가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고 위쪽에 고리 기능을 할 수 있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후면에는 삼성 로고가 박혀 있고 아래쪽에 스피커 구멍이 있고 전면에는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이냐고 물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위치를 표기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실생활에서 쓸만한 곳은 차키, 열쇠, 지갑, 캐리어, 가방 같은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곳도 사용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한테도 위치 추적 겸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세하게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간 기술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 5.0이 탑재가 돼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최대 120m까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스마트태그 플러스 모델에 한정해서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면 스마트띵스 어플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고 거리에 따라서 신호 세기를 표기를 해줘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많이 느려요. 한 2에서 3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강도가 휙휙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위치를 찾기는 어렵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태그하고의 위치가 대략 한 5m 정도 이내가 되면 신호 세기가 최대로 되는데 거기서는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 알림 기능이 있어요. 소리 알림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태그에 소리가 나게 해서 정확히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마트 태그하고 스마트 태그 플러스 둘 다 가능한 거고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통신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위치 찾기를 할 때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태그의 위치가 일정 범위까지 좁혀지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찾기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걸 누르면 카메라 화면이 뜨고요. 화면에 거리, 위치, 방향을 알려주고
이 화면 안에 스마트 태그가 들어오면 초록색 이펙트 같은 게 떠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무조건 스마트 태그 플러스를 사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위치 찾을 수 있으니까 좋겠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폰이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은 지금 갤럭시에서는 S21 플러스, S21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Z 폴드 2 이렇게 총 4가지 기기만 사용이 가능한데, 뭔가 이상한 게 최신 기종인데도 없는 기종이 있는데, S21이랑 노트 20 같은 경우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됩니다. S20 시리즈 뭐 이거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S21이랑 노트 20이 없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에어태그 같은 경우도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도 당연히 스마트폰에 그 기능을 지원하는 친구들만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U1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들이 가능한데, 여기는 아이폰 11부터 12까지 미니 라인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라인업이 다 U1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 정밀 추적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는 보급형 라인업에도 그걸 다 넣어줬는데, 갤럭시에는 S21, 노트 20, 이거는 보급형이라 보기도 애매하죠. 결국 플래그십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도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능이 안 들어간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최대 120m만 추적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러면 120m 이상 멀어지면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태그가 찍힌 가장 마지막 위치를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은 오프라인 찾기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는 갤럭시 기기가 그 근처에 있다면, 그 갤럭시가 이 친구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왜 대략적인 위치라고 하냐면, 실제로 이 기능을 파악을 해보려고 제가 이 갤럭시에 찍히지 않는 조금 먼 거리에 이 친구를 하루 정도 방치를 해놨었어요. 근데 이 친구 위치가 계속 찍히긴 하는데, 이 친구를 놔둔 위치가 아니고 한 100m 정도 넘게 멀리 있는 다른 위치에 막 계속 옮겨가면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있는 위치를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발견한 그 갤럭시 스마트폰의 위치를 찍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걸 누가 갖고 갔나 싶었어요. 위치가 너무 휙휙 바뀌길래. 근데 나중에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놔뒀던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아, 이 기술 자체가 그 갤럭시 위치를 찍어주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됐습니다. 여튼 120m가 멀어지면 정확한 위치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 뭐 등등 애완동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스마트태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생물이 아니고 애완동물이랑 아동 같은 경우는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찾기 말고도 이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한번 꾹 누르는 걸로 두 가지로 할당을 해가지고 IoT 기기를 제어를 하거나 다른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능이 아니라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켜고 끄고에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IoT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명 같은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 클릭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동을 해놓은 본인 스마트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사용할 일이 조금 있는데, 특히 영화관 같은 데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 영화 다 보고 뒤졌는데 없을 때, 그럼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데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두 번을 누르면 스마트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말고도 금방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을 때 이 소리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 스마트태그 플러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친구의 장점을 조금 꼽아보면, 일단 자사 갤럭시 기기를 포함한 포함되는 모든 기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뭐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당연히 다 사용이 가능할 거고, 애플 기기도 스마트 띵스가 깔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좋으라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스마트태그하고 스마트태그 플러스는 애플에서 깔리는 스마트띵스에서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뭐 커넥트 태그 같은 경우는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 두 개의 모델은 애초에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플 업데이트로 지원이 가능할까 싶은데 애초에 스마트태그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지금 4개월이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등록이 안 돼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등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등록이 되면 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정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식몰 같은 경우도 스마트태그 플러스가 39,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모두 다 구매할 수 있는 할인가에서는 35,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쟁사 제품인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면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고리가 없이 무조건 케이스를 써야만 고리를 달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공식 케이스들 자체가 조금 거시기해요. 왜냐면 가격 자체는 좋습니다. 가격 자체는 10,000원 얼마? 뭐 해가지고 가격 자체는 진짜 싼데 이 디자인들이 뭐 미키마우스, 스타워즈, 심슨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심플하게 아무 민무늬 이런 걸로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 무늬들이 다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뭐 이거는 개인 취향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그런 케이스를 구매할 수 있다면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300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165일인데 1년 안 되는 시간, 그리고 반년이 안 되는 시간 만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경쟁사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모델하고 동일한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장기간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공식 표기한 시간 자체가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배터리 효율 측면에서 삼성의 스마트태그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기 자체가 막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장착을 해놓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 자체가 좀 많이 딸리는 거는 진짜 좀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여기까지 에어태그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스마트태그 플러스를 리뷰를 해봤는데 저는 에어태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애초에 이런 제품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리뷰하면서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어태그가 오고 나서 그 제품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고 나는 갤럭시를 그냥 계속 쓸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친구를 몇 개 더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튼 에어태그도 30일 구매 가능해가지고 미국에서 오고 있는데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리뷰해서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